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고 고난도 많이 겪었던 인물이지요.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여러 번 지었지만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시편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낭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스올에까지 내려가고 무덤에까지 내려갈 뻔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보니까요, 매우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를 내셔서 이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원수들이 다 몰려와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평생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주를 높이며 라고 시작했던 이 다윗의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편을 시작하였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과 같이 굳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산과 같이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다윗이 구원을 받을 때에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배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찬양 또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센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찰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제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념과 다름이 없이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